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그 질의응답 시간이죠, 질의응답. 위스네온이 마이닝맥스 사기인가요? 네, 말하셨는데. 네, 사기 맞다고 보고요. 마이닝맥스가 사기 아니라면서 마이닝맥스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할 의향도 있으니까, 뭐,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그리고, 이더리움 지가까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가 있기 전까지는 믿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ICO 관련 영상은, 네, 뭐, ICO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심이 깊게 보는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이길까요? 맨날 답하는 것 같은데,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현대코인에 대해서 현대코인 사기라고도 많이 말했습니다. 네, 박병규님, 오프라인 모임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설문지 있는데 설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설명 부분에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페북 페이지도 공유해 놨고요. 네. 모두 작은 희망이시잖아. 그런 게 로망이기도 하군요. 이더 가격이 내리고 골렘이 오르면 골렘이 그냥 그대로 오르는 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정몽상가님, 테조스는 관심 별로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테조스에 대해서. 네. 그냥 ICO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네요. 박병규님이 누군지 저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여기. 아래 설문지. 오프라인 모임 설문지를 보십시오. 리플이 은행권, 네, 뭐, 근데 은행권에 리플만 쓰일 코인은 아니니까. 맞죠? 위스네오님, 원래 채굴을 한 이더리움이 들어오는 주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마이닝맥스는 채굴을 해서 어떤 주소로 들어와서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몰라요. 그쪽에서도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아요. 공개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찝찝하다는 겁니다. 다른 채굴하는 데는 제가 어느 정도 주소를 알아요. 뭐 제네시스 마이닝 같은데도 채굴해서 들어오는 주소가 있고 그 주소에서 모두 다 분배가 되거든요. 근데 마이닝맥스는 도대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추라는 거예요. 투명성이 없다는 거죠. 여기 블록체인 자체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투명성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황세진님, 관심 가진 ICO요? 저 ICO에서는 한동안은 좀 손을 떼려고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근데 많은 ICO는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뭐,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상담 비슷한 거여서. 네, RC와 리플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정누나님. 리플 같은 경우는 그냥 코인일 뿐이에요. 리플 랩즈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발행하는 그런 XRP라는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리플 프로토콜이라는 블록체인이 있는데, R3는 그게 아니라 은행들의 컨소시엄이고, 은행들이 모여서 블록체인을 우리가 좀더 리서치 개발을 해보자라고 모인 그런 협회라고 해야 되나?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상황이, 그러니까 스티브 한님, 상황이 바뀐다는 게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만큼 커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이긴다.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를 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POS가 성공한다면, 성공하고 실패 그렇게 간단하게 말했으면 뭐. 근데 하드포크에 문제가 생긴다. 제가 그냥 이렇게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가가 반으로 쪼개져도 이더리움보다 크잖아요. 안 그래요? 반으로 쪼개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좀 계산을 좀더 해보셔야죠. 이더리움도 두 개로 갈라졌는데, 이더리움이 두개 이상으로 갈라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히, 뭐,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니라도, 이더리움 자체는 나중에 캐스퍼로 갈때한번더 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갈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인터레저는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이제, 프라이버트 블록체인? 그러니까 허가 블록체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레저, 뭐, 하이퍼레저, 또는, 리플, 뭐, 여러 가지 있죠. 리플, 스텔라, 또는, 뭐, 텐더민트까지. 그런 게 모든 게 허가성 블록체인입니다. UASF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드포크가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체인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경우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산이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요? 중국에서 채굴이 많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선구자가 아니에요. 중국은 항상 이런 게 인기가 많았어요. 때문에 중국에는 나름대로 인기가 네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가상화폐 그런 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친숙하죠.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는 친숙하지 않아요. 빗썸의 꼼수, 네 힘들죠. 이게 다이 기업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걸로 써야지 이게 운영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창업해서 자기들 돌아가는 것도 벅찬 기업들이잖아요. 이제 정신이 없을 겁니다, 지금.
무슨 은행이 거래소에 개입해서 안전하게 자산 보호할 수 있게. 안전하게 자산 보호요? 뭐 해킹당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제 비트코인 다시 주나요? 제가 궁금하네요. 정확한 국내 규제는 7월 달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징조가 있겠죠. 규제가 어느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는 네, 시행이 되겠죠. 유주연 맞습니다. 가상화폐 폭등락하면 거래소들이 거래 장난? 아니에요. 아 그때 네 그 지메일에서 네임 분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거래소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거래소가 장난을 처음에 상장했을 때 저는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 음모론에 휘말리시지 말고 진짜로 지금 이게 핫하다 보니까 사건이 많이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이게 위험 부담이 안 되시잖아요. 그럼 여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맞죠? 근데 투자를 해놓고는 음모론을 제시하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차라리 투자를 안 하고, 아니면 투자를 하더라도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확실하게 아시고 투자하셔야지, 중앙에서 누가 내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매 제한이 비트코인 구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구매 제한, 네, 비트코인 구매 제한입니다. 네. 인도에서는 비트코인 구매 제한입니다. FRB 이야기, 네, 인도 FRB 이야기입니다. 금고 받았던 게. 네, 화폐 자체 탈 중앙화, 고구마 크림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추후 뉴스에도 제가 말씀을 합니다. 7월에 규제한다는 건 아직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스코인은 ICO가 이제 끝났는데, 뭐, 그거는 ICO 끝나고 난 뒤 거래소에 상장했을 때 가격 보시면 보스코인이 어떤지 와닿지 않겠나요? 네, 7월 규제라고 뭐 떠도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성락이님, 이성락님, 양적 완화와 비트 성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양적 완화를 오바마 때는 했죠. 근데 양적 완화가 그 순간적으로 좋은 거지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양적 완화는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물갈이가 되죠. 시장이 난리가 나고, 그런데 난리가 날 때 이제 그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비트코인은 성장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코인이 불법화될 가능성은 모르죠. 그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훌리엔 비엔님, 긍정적인 법안 나오겠죠. 긍정적인 법안이 나오는데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냥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백재형님 감사합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네, 그런데 네, 볼리비아, 베네수엘라는 참, 네, 이거 이 나라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 출신 댄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베네수엘라 나오면 절대로 안 돌아가요. 그냥 외국에서 달러 받아먹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것 같아요. 스웨덴은 이제 점점 이거 이제 할 거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시험을 해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비트코인 후원을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김성민, 감사하고, 비트코인 후원을 해주셨으면 이거를 메모를 쓰실 수 있어요. 메모, 뭐, 김성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님, 우리나라에서 채굴장 만든 시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장이면 진짜 힘들고, 뭐 다른 채굴장도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힘든 게 많습니다. 뭐 이더리움이나 그런 거는 다르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규님, 네, 3세대 비트코인 3.0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지는 비밀. 네, 3.0 비트코인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세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그냥 화폐의 기능이었죠. 2세대는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서의 기능. 근데 3.0, 3세대의 기능은 제가 조심스럽게 그 거버넌스, 이제 법치, 통치 그쪽 기반에 든 그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영훈이랑 나누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보스코인이랑 테조스가 있겠네요. 근데 그 외에도 뭐 디피니티, 퀀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법치, 이제 그 거버넌스 문제를 놓고 다루는 그런 코인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비트코인 3.0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컨센서스 힘든데, 근데 다 챙겨볼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컨센서스나 아니면 이더리움의 그 데프콘, 디벨로퍼 컴포넌스 그런 거 다 챙겨볼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해서 모든 게 코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R37의 콜다 같은 경우도, 네,
뭐 그냥 네 코인도 필요 없고요. 사실 채굴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분산 장부라는 게 이게 정도가 있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여기에서 코인이 필요하냐, 이제 마인 채굴이 필요하냐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 접한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한 세트를 접했어요. 그리고 이 세트를 접했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세트에서 하나하나 요소를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요소들만 저희가 쓸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GDM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언급이 안될 수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합의를 보지도 못하고, 맞죠? 이게 어떻게 갈라질지도 모르는데 거버넌스가 진짜 핫한 토픽인 것 같습니다. 자원운용은 비트코인 채굴에 수출하면 돈 많이 벌것 같은데요. 트라팔가 로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채굴을 하기 위해서 채굴은 넣는 만큼 받는 거고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압니다. 몇몇 사람들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안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 장 블록체인을 저희가 확보 계속 이게 안전하다고 저희가 보장을 할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진 비트코인 액수 곱하기 이제 그 금액을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이제 액수를 따지 그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채굴자들이 얼마를 벌고 있는가, 이거를 채굴기를 돌려서 전력을 얼마나 소모하고 있는가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행된 비트코인 곱하기 비트코인 가격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 액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마진이 낮고 애당초에 들어가려면 많은 채굴기를 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야지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소호님, 이더리움 클래식 공식 페이지에 발행량 제한 그리고 보상을 줄인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발행량 제한은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계속 늘어나는 건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보상을 줄인다는 의미는 한 블록을 채굴했을 때 튀어나오는 이더리움 보상 자체를 줄인다는 말입니다. 이더쿠키님, 오, 괜찮네요. 올림픽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는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힘듭니다. 자원이 없는데 이게 재생에너지로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쿨링이 되고 있는 아이슬란드나 아니면 수력발전소 바로 옆에 꽂아가지고 하고 있는 중국에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맞습니다. 네, 개인 대 법인이 불법이고 개인 대 개인은 불법이 아닙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모르겠어요. 달러가 언제까지 기축통화가 될지. 기축통화는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겠죠. 하지만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기축통화 시장이 한 번쯤은 폭락을 하지 않을까. 그때 비트코인이 선두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 우리 몸에 땡좀 냈나요? 아, 네. 더워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네, 근데 원전에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계속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큰, 넓게 보면 될것 같고, 만약 가능성 있다고 하시면 한번 채굴기 돌려보시는 게 진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서주님 말씀대로 편의점에서 비트나 이더리움 구매를 하면 바뀌어요. 이게 쓰면 쓸수록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지만 이게 투자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자체가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암호학자들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해야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이퍼펑크 철학에 따르면 이거는 암호화라는 매우 단순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프라이버시를 인터넷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생태계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암호화인데 그게 사용하기 편해야지 모든 사람이 보호하기 쉽지? 사용하기 너무 힘드면 아무도 보호하지도 못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꽃이 흔들린다님. 네. 타의 중앙화는요,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서버가 한 군데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자체가 이게 여러 군데 저장을 해놨다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 화폐를 사용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모든 것이 타의 중앙화입니다. 퀸 토큰은 제가 듣기로는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합니다. ICO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퀸 토큰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고 사용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맞죠? 네, 페북이나 카카오톡에서 비트코인 사용하면 좋겠죠. 근데 사용을 안 하잖아요. 네, YWK님. 슬라킷이 원래, 뭐, 지금은 실패를 한 다오고로 유명하지만,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그거죠. 얘들이 이거를 통해서 스마트 락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막 제가 좀 여담을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집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 신분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 이게 자연스럽게 제가 제 집에 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집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적용을 하면 호텔 방에 가면 이게 이제 호텔 방 가까이 왔기 때문에 NFC라고 하죠.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서 제 이더리움 지갑에서 이더가 빠져나갑니다. 그거를 개발하려고 한게 스와키 팀입니다. 이걸 응용하다 보면 자동차도 될수 있고 저희가 말하는 공유 경제 그런 그림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스마트폰이죠. 근데 이거가 점점 더 소형화될 거예요. 나중에 막 사실 이렇게 저는 뭐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는데 막 베리칩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베리칩이라는 게뭐 칩을 인증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좀 베리칩의 큰 형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뭐 이게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믿진 않는데 나중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QR코드를 지금 여기 나는 QR코드를 여기에 제가 그 문신을 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결제를 할 때는 저는 삑 이러면서 찍으면서 여기를 찍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칩이 아니죠. 그냥 QR코드, 단순한 QR코드인데 나중에 이 기기가 나의 지금 신분증 대신 사용하는 이 기기가 점점 더 소형화된다고 했을 때내 몸에 인식을 내 몸에 이렇게 부착하고 다니는 거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대리칩이 싫다, 대리칩은 적그리스도의 그것이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매우 심각하게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징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쓰지 마세요. 진짜로 쓰지 마세요. 이거부터 안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부터 쓰시면서 대리칩이 오면 달라질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블록체인은 IoT,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IoT의 암호화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죠. 블록체인과 IoT는 진짜 찰떡궁합입니다. 네, 떡볶이와 순대, 떡볶이와 튀김, 약간 그런 궁합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사고 팔기 그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일자리가 줄어들죠. 근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 몰라요. 저제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향후 몇 년간 견고할 것인가. 그러니까 밑에서 누가 치고 오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대신할 거거든요. 그럼 향후 몇 년간은 일자리가 변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향후 10년, 20년간 내 일자리가 견고할 거라면 그러면 20년간 그 다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In the My Son님,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과학기술적으로는 저희가 발전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또는 아예 예술 분야를 파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YWK님.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블록체인의 보안이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SHA-256이 지금 컴퓨터로는 뛰기 힘든데, 양자 컴퓨터로는 힘들어지는데.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합의 메커니즘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SHA-256을 택할 필요는 없죠. 클라이언트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양자 컴퓨터가 힘들어할 만한 그런 암호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이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뉴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가격, 그러니까 뭐 영훈이랑도 맨날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가격 얘기를 한도 끝도 없이 할수 있는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 이후에 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40년 이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두루두루 보셨으면 해요. 가격 얘기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안 해도 뭐 코인 코리아 아니면 더 블록체인 또는 뭐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그런 데서 다 뉴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거 보고 그래프 잘 따라가시면 투자는 훌륭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투자가 아니라 좀더 미래 투자하는 거. 이게 이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은 생태계가 작아서 저도 이것저것을 다볼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가능성을 아시고 블록체인을 지금 당장 내가 부자가 될 거야라고 보지 않으시고 만약 부모라면 내 자식 보고 얘야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거 어떻겠니?
네, 좀더 밀어주시고, 아니면 주변에, 아니면 막갓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직장 생활을 꽤 시작하셔도 돼요. 막 40살, 50살 되셔도 되는데, 내가 기계한테 일자리를 잃거나 그런 게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면, 10년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5년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거 통해서 약간, 네, 상식 샴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샴푸가 머리 좋아했잖아요. 그같이 이제 머리, 이제, 뇌를 자극을 하는 거죠. 네. 상식, 블록체인 상식을 가지고 네, 자극이 됐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거 아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거 다 공부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공부한 거 그냥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백퓨처리언님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가 일주일 동안 뉴스를 모아서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와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투자 관련된 뉴스를 보려고 하신다면 저희 뉴스 안 보시는 게더 나아요. 네. 투자 관련돼서는 말씀드렸듯이 다른 좋은 소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놓고 좀더 원래 영훈이가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겠지만 저희 견해나 저희 입장을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가 바로바로 뉴스 얘기하는 거는 지금 코너를 준비는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영훈이가 아마도 그거는 할것 같고요. 그런 뉴스는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뉴스는 그런 거는 뭐 투자에 사용하셔도 좋지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미디어에서 줄었어요. 왜 줄었나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미디어에서 줄면 안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정치표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혹시 정치하시는 분이 이거 보고 계신다면 너무 안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정치가도 위협을 할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위협을 할수 있어요. 유영재님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적극식으로 이더리움 구매하라고 했는데 이더리움 가격 떨어지면 여자친구가 미워하지 않나요? 이더리움 백서는 오늘은 안 읽습니다. 사실 오늘 스텔라 백서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더리움 백서는요, 아마도 이더리움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앉아서 그냥 이더리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더리움 백서 읽는 거는 저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도 안 해주고 이게 생겨야 됩니다. 프로그램 TV 관계자님, 편집장님 보고 계신다면 프로그램 좀 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모아서 저희는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들 모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현님 제가 리플레이 어택이 무엇인가요라고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서 뜨거운 감자라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리플레이 어택이 무엇인가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 어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페북 페이지에 가면 하드포크, 소프트포크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체인 스플릿이 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체인이 비트코인 체인이 하나가 있다가 뿅 하면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토시님은 체인 스플릿을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화 프로세스의 하나죠. 제가 아시는 분이 하신 말인데 포크는 진화를 하는 거다. 포크 이 포크가 아니고요. 포크. 네, 포킹 현상은 진화를 하는 거다. 그래서 진화를 하면서 점점 더 강한 유전자만이 살아남는 현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두개 체인, 네, 송다솜님. 두개 체인 존재하면 코인 나눠서 다른 지갑 저 가져가면 된다고 했는데 100개가 있으면 100개씩 두개 체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씩 홍단성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체인 스플릿이 있는데 10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홍단성님이 보내고 안 보내고에 따라서 대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포킹이 됐기 때문에 그냥 100개씩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아, 맞다. 네, 이거 이더리움 고수분들 여기 계실 건데 이더리움 트랜잭션 지금 수수료 1,000원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트랜잭션이 왜 느린 거죠? 그리고 왜 1,000원이라는 수수료가 붙게 된 거죠? 알고 싶습니다. YWK님. 네, 저 전문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전공은, 인문학 있습니다, 인문학. 저는. 인문학하고 춤. 사실 전공은 춤이었고요. 전공은 춤이었고, 학교 다니면서 춤췄습니다. 네, 인문학 있습니다. 저도, 미카제님, 저도 이더리움이랑 리플이랑 협력한다는 그 기사가 있으면 읽고 싶네요. 어떻게 협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더리움도 사실 EEA가 있잖아요. 프라이버트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젯엘님 우리나라 거래소 믿을만 하죠.
글렌 57리님, EBM. 그러니까 이더리움, 제가 설명이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이거는. 네, 치예능신이 더 잘해 주실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 아닙니다. EBM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부실한 설명일 것 같은데, 그냥 이더리움 월드 컴퓨터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 그거에 이제 그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E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프로그래밍 하신다면 다른 벌추어 머신들은 많아요. 그래서 그 벌추어 머신들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이더리움 POS 성공 가능성요? 유영재님. 자, POS 기반 코인들이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해서 좀더 신뢰를 주는 코인들 시스템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과 이더리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모든 시스템들은 예를 들어서 텐더민트 같은 경우도 합의 메커니즘이죠. 텐더민트, 스텔라 같은 경우도 다 약간의 리플도 허가성 블록체인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허가성, 누구든지 조인을 할수 있는 그런 체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POS 성공하잖아요? 대박입니다. 비허가성에서 POS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만큼, 준비를 열심히 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POS 관련된 건 닥치는 대로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잘해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이더리움 POS는 아직 실현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봐야지 확실히 이게 신뢰가 될 겁니다. 아도니스님, 스트래티스랑 스팀 코인의 성장 가능성, 스트래티스나 스팀 코인을 믿으시면 투자하십시오. 네, 그 이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스트래티스는 뭐 B2B 모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일 잘하고 있고, 스팀 같은 경우는 뭐 소셜 네트워크인데 사람들이 많이 쓰면 하겠죠. 만약 스팀 코인을 하신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보고 스팀 코인을 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스팀의 성장 가능성은 100% 보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IBM 블루믹스 블록체인 항목이 있습니다. IBM 블루믹스 그 개발자 위한 거 지난주에도 언급이 됐었죠. 이거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박동현님, 이더리움은요 하드포크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하드포크로 나눠진 거랑 소프트포크로 나눠진 거랑 약간의 결말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근데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랑 같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포크하고 두개 체인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던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두 개가 일어날 것이랑,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사실 옵션이 뭐 몇십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일어난 거는 20분의 1이잖아요. 리카제님 감사합니다. 비탈릭 트위터 자주 보긴 보는데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배트가 ICO 진행하는 디도스급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배 트랜잭션 그거 배 ICO에 대해서 그거 있지 않았나요? 2000불어치? 누가 트랜잭션 앞에 서려고 2000불어치 트랜잭션 넣었다면서요. 그래서 배 ICO 1등에 가긴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즘 ICO 때문에 미쳤어요. 이게 참 모두가 ICO를 하고 싶어 하니까. 조나탄 안님, 이 주리스딕션에 대해서 무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네, 정조세피님, 채굴회사 리스트가 있고 그들의 채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확인하는 채굴회사들 믿을만 한지? 네, 좀더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기 때문이죠. 투명한 회사는 그래도 믿을만 합니다. 투명하지 않을 때가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네, 저도 치열용심, 저도 JBM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더 이더리움 좀더 크잖아요. 이제 기회 되면 저도 그냥 제가 자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EBM이랑 자바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EBM의 다른 거 있잖아요. 막 스웜이랑 막 위스퍼나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JBM이랑 어떤 관계인지 제가 너무나도 알고 싶거든요. 궁금합니다. 유명한님, 네. 가상화폐 알트코인의 각각의 특징, 리플, LTC, 네, 이거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차차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여기저기 던지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쇼를 보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비트코인, 리플, LTC, Stratus, Zcash, Monero, Augur 등등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설명을 한번 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많이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심도 있게 더 저희는 제일 관심 있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하죠. 그렇지만 해외 사이트에 달러 잘 보내는 방법 없어요. 손호정님,
은행 계좌가 있다면 해외 은행 계좌로 보내고 거기서 다시 해외 거래소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안 됩니다. POS 타입. 유동성 정체. 유동성 정체? illiquidity? 아, 맞는데요. 유동성 정체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어코인이나 넥스트를 보면 그런 건데 애들이 그냥 안 움직이잖아요. 돈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묶어두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래도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고 인플레이셔너리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포티노드는 이제 합의를 못 본다는 거예요. 풀포 스테이크를 했을 때 얘네가 이제 비잔틴 죄송합니다. 얘네가 임의적으로 막 나띵 앳 스테이크처럼 두 개를 만들기 시작하고 체인을 두 개를 만들기 시작하고 장거리 공격 막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POS는 이제 슬래셔나 뭔가 페널티를 줘서 얘네가 이더를 스테이크를 걸고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못했을 때이 스테이크를 없애버리는 이 어떻게 보면 당근이나 채찍인데 당근밖에 없었는데 채찍을 어떻게 좀더 가중하게 할까를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아요. 이론적으로 맞는 거랑 실제로 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DR님이 POS 전환이 실패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POS는 트렌드라고 봐요. 진짜 POS는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POS를 해야 될것 같아요. POS가 핫하고. 그런데 이 POS를 시도하면서 많은 실패가 일어날 수는 있겠죠. 시도를 하면서. AWS의 람브다. 치우님 쉽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도움이 되네요. 왜 빡빡이가 되셨나요? 네. 삶이 힘들어서 빡빡이가 됐습니다. 빡이고요. 빡빡이요? 그냥 저 원래 춤춰서 머리 빡빡 자주 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머리 깎고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땀이 많아요. 땀이 많아서 막 보시면 저번에도 막 아, 더워 보여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만큼 저도 네, 머리 그냥 깎고 다니고 그리고 좀 단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더리움이 POS는 네, 트라팔가르로님 POS는 많습니다. 근데 ETH가 POS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이더리움, 근데 이더리움은 두 가지 실험과 도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물론 스테이트 그런 거는 이제 자기들이 DApp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신기하고 이제 거기서는 새롭긴 하지만 Proof of Work로 그러니까 작업 증명으로 할수 있는 게 한계적인 게 많고 여러분 우리 환경 보호해야 됩니다. 진짜 보호해야 돼요. 이거 위험해요. Proof of Work 끝까지 우리가 평생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네, 아라곤 백서는 조나단 아님 아라곤 백서는요 영훈이가 읽어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분쟁 아 네, 그게 이제 거버넌스 쪽이죠.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서 이외에 그 위에 뭔가 그 요소가 있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3.0, 그러니까 거버넌스 관심 있는 거는 보스코인이나 테조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도 스마트 계약서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 계약서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라곤이 그걸 커버를 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곤이 최소한 영훈이가 읽었을 때 영훈이는 아라곤에 있는 모든 점에서 전적으로 동일했습니다. 저는 동일하고 영훈이가 저보고 아라곤 상에서 우리가 기업 등록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업 등록을 하자. 그래서 저는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동의는 확인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네, 디자이너 BKJ님. 블록체인 오프라인 파티에서는요, 저희 그냥 술 마시고 피자 먹고 놀 건데요. 그냥 음악 틀어놓고, 저 음악 없이 파티가 아니어서 음악 틀어놓고, 그냥 술 마시고 피자 먹고,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소개하고, 여러분 위한 시간입니다. 저희는 사실 말 많이 하고, 저희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금방 뭐지? 백퓨처리언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모르는 고수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수분들 많으니까 그 많은 고수분들 다 물어보세요. 네트워킹 하시고 명함 교환하고 싶으시면 교환하시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서로 즐기는 거예요. 뭐 투자 팁을 얻어가시려면 투자 팁 얻어가셔도 되고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강좌를 하고 딱딱한 거 맨날 목요일날 얼굴 보는데 굳이 왜 봐야 돼요? 제 인물이 뭐 실물로 본다고 해서 더 헌칠하지 않아요. 그냥 저기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여서 네. 그거 보시고, 뭐, 다른 분들, 저는 시청자분들 얼굴 보는 게 사실 가장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기신 분들이실까? 네. 굉장히 그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주연님, 이더리움 구버전 알고리즘 투자 안 하고?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얘네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대 성공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WK님, 소프트 포크로 수수료 낮추면 안 됩니다. 네, 소프트 포크는 그렇게 수수료 낮추기 위해서, 가격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수수료는 그렇게 수수료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수수료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소프트 포크 외에도 방법, 소프트 포크로 수수료 조절, 소프트 포크는 시장가 전체를 떨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수료 조절은 그 안에서 또다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그게 소프트 포크가 해결책은 아닙니다. 페페 캐시가 아니고요. 페페 캐시인데, 페페 캐시. 근데 페페 캐시 사지 마세요. 페페 캐시 진짜, 그러니까 밈코인이라고 그냥 개그 코인이에요. 개그 코인, 도지 코인이 대표적인데, 페페 캐시라는 게 있는데, 제가 레어 페페 카드 그런 거를 막 보고 있어서 코인 관련, 토큰 관련된 거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건데, 네,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그래요? 이치도 POS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나요? 대단한데. 아, 이거 그렇군요. 이제 더 이상 이더리움 클래식은 POW를 하겠다라는 말을 못 하겠군요. 이더리움 POS 전환 시 본드 최대 이더 개수는 설정을 하고 있지만 뭐 32개까지 낮추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건 이더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구에게 32개 이더는 정말로 싼 가격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비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국내 마블 팍스님 국내 거래소에서 장난질이 심한 게 아니고요. 이게 네, 다 창업한,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거래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힘들게 살고 계세요. 사실,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뭐할 말이 없죠. 그 정도 능력 갖추지 않은 거래소 하지 마. 라고 하면, 네, 맞아요. 그럼 거래소 하지 말아야죠. 이더리움 금액이 높아지면 덱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 후에 투자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 같다는 기사를 본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 적정가는 10만 원대라는 거. 네. 수수료 때문에 뭔가를 못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진짜 가치는, 이거 쪼갤 수 있잖아요. 쪼갤 수 있는데, 뭐를 그렇게 걱정하세요? 적정가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비트코인 적정가도 몇 개월 전에도 비트코인 적정가는 1000불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적정가는 사토시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탈릭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정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코인을 지금 저희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은 유동시장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유동시장이 아니라고 봐요. 이더리움이 어플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막 돌고 돌기 시작하면서, 이더리움이 가치가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또 정해질 것이고 지금은 꽉 막혀지고 서로 많이 모으려고 하는 시장에서 가격이 요동치는 걸 보고 계시는데 그거 말고 이더리움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는 가스로 연산 능력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저스틴 리님 토큰과 코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큰과 코인은 같아요. 같은데 이제 뭐 네. 토큰과 코인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유디님, 아크코인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아직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저 거래소 분들 저도 이제 최근에 얘기 들은 건데 그냥 개발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상한 이게 그 이게 성그 뭐라 그러죠? 거래소가 커지는 이 시장판이 커지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다면 이게 직선으로 상상을 했다면 이게 이렇게 상상을 지금 여기가 있죠. 힘들어하고 계세요. 봐주세요. 거래소분들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아, 수익이 어마어마한데요. 집에 못 가죠. 모르겠어요. 그냥, 아, 이거, 저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뭐, 거래소라, 네, 개발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나름이어서. 아닙니다. 박동현님, 저 주소로 후원을, 이 주소로. 후원을 해주시면 메모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메모 넣으면 누가 후원했는지 저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수적인 폭발적 성장.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정신이 없을 나름이죠.
자, 여기까지쯤 됐으면 웬만한 질문은 답변을 한것 같은데. 네, 가테님, 피어코인, 네, 진짜 뭐 없어요. 거기는 빈익빈 부익부, 가진 사람이 더 가지는 그게 끝판까지 갔습니다. 끝판까지 가서 거기서는 가장 피어코인 많이 가진 사람이 짱이에요. 좋은 시도였죠. 근데 치유룡씨님, 왜 빈블럭들 걔네가 그렇게 많이, 부어프풀이 왜 그렇게 많이 생성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펀된 블럭인가요? 네, 4번 여러분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이메일 답변 못한 거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연님, 우리나라 프리미엄 가격이 떨어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던가, 이거는 불가능해서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버립니까? 아니면 공급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올픈 블럭에 대해서 이거 중국 쪽에서도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아식부스트 하면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 이론에 따, 그러니까 게임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빈블럭들도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 유인이랑 정치랑 이게 한 군데 묶여져 있으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서로 이렇게 경제나 정치나 아니면 또 이런 이게 물고 물리면서 서로 이렇게 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견제도 해주고 이런데 이게 하나로 맞물려 있으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외국에 그냥 아웃소싱 하는 게더 편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오늘 쇼는, 오늘 쇼 그래도 혼자서 하는데도 11시 20분인데 참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을 좀더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접근성. 일반인의 접근성. 근데 일반인은 아까 제가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볼리비아나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게 그런 나라들은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여전히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소수점, 우리는 지금 1비트코인, 뭐 1이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수점으로 계속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계속 접근하기는 쉽잖아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면 일반인들도 사서 사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 대신 이제 안정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1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할때 얼마나 그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가 그런 문제는 있죠. 근데 이건 사상 처음이잖아요. 전 세계 경제를 하나로 본다는 거. 글로벌한 경제 시스템 하나로 본다는 거. 서로 물고 무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는 건 처음이니까 신기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전자화폐 최고의 트레이딩 알고리즘. 근데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딩 할때 수수료 안 붙는 데 있나요? 뭐 빗썸이 안 붙으니까 빗썸 많이 사용하겠죠? 사실 트레이딩 알고리즘은 돈, 네, 안 붙으면 당연히 트레이딩 알고리즘 쓰면 중국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3000블럭, 네. 앵클 블럭. 치어링 씨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이거 막 받아 적어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앵클 블럭. 여러분, 3000블럭이 뭔지 찾아보십시오. 앵클 블럭. 이것도 이더리움 아시려면 중요한 겁니다. 거래 없는 블록은 인정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만약 거래를 안 한다면, 채찍을, 뭔가를, 제재를 가해서, 그게 POS가 그렇게 할수 있겠죠. 뭔가 걸고 내가 뭔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스텔라가 성장 중이십니다. 만약 리플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스텔라도 한번 봐보세요. 리플이 맞을지 스텔라가 맞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개가 흡사한 건 사실입니다. 박찬민님 다시 봐도 재밌다니 감사합니다. 다시 봐도 재밌어. 한 20년 지나면 이제 제 자식, 아들내미, 딸내미 보고 아빠가 어렸을 때 이런 거 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겠죠. 아니요, 쓰잘데기 없는 질문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그냥 단지 이제 거래나 투자나 바로 이렇게 예, 아니요 대답을 해주시는 질문은 이제 정확히 질문 안 해주시는 거예요. 대답을 드리기가 힘들고, 모르는 선에서는 그냥 모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고수 아닙니다. 하수입니다. 하수. 하중수. 아, 네.
스텔라 강좌랑 리플 강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약점을 잡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이게 약점인지 누구한테는 장점일 수 있어요. 이거를 하면서 다시 허가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많이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 아닙니다. YWK님 감사합니다. 코인코리아가 뉴스를 잘하죠. 진짜 잘해요. 그 고구마 크림인데 제가 그거 네, 빵빠레 소리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인트로 영상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한데요. 아직 못 봐서 인트로 영상 만들어지면 이게 볼륨이 조절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조절을 못한 상태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이더리움 취급한다니까요. 제가 조만간이 아니라 오늘부터 어제 오늘부터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식비지기 100점 불태 강의가 아니고 그냥 훨씬 그냥 그거는 강의나 강좌로 말하기에도 일기죠, 일기. 그냥 혼잣말, 이렇게 혼잣말 한 겁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진짜 부끄러운 그 강좌 중에서 하나였는데. 네, 김현수님. 처음 방송하는데 봤다면 제일 처음 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천히 보시고요. 만약 내용을 인지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 재생 목록 중에서 저희가 그 알아야 하지. 클라우즈라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거 1회부터 그냥 쭉 보시면 그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보면 이론적으로는 좀 잡힐 것 같고 저희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힘들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씩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고 다른 것도 많이 접해보시고요. 노동현님 생방송을 올릴 수는 있으나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서 당장은 볼 수 있으나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생방송을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생방송 자체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주셔서 오실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치유룡씨님 제가 오픈바자 있잖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오픈바자 그거를, 방송을, 오픈바자 방송을, 네. 아마도 토요일 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날 오픈바자를 어떻게 쓰는지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원하셨는데, 드디어 제가 오픈바자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김민규님, 끝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바쁘시다는 건 저도 압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저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오픈바자 웃겨요. 오픈바자 그 CEO가 너무 웃겨요. 걔가 유튜브 채널을 하거든요. 브라이언 허프맨이라고 유튜브 채널 하는데, 걔가 진짜 트롤 킹이에요. 그렇게 트롤링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드디어 나옵니다. 네, 오픈바자. 티저로 뭐를 구매해보고요. 구매해보고 제가 만약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 당하면 오픈바자 비트코인계에서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지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막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이나 그런 것도 있어도 보내주셔도 되고, 만약 방송에서 답변하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으시면 그런 식으로 메일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메일 답장이 약간 느린데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답장을 빨리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무님, 문일님? 태무님, 주소를 제가 여기서도 보내드리면 갑자기 사람 여러분 찾아오실 것 같고 혹시 저에게 페북 메시지나 아니면 이메일로 theblockchainers@gmail.com으로 그걸로 메일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감사합니다. 마다하지 않은 선물 받으면 당연히 선물 받은 특집으로 개봉기를 하겠죠. 저번에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번에도 어떤 한 분이 저희가 여기 광고 때리면 한 30만원씩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아 저 광고 하고 싶습니다. 광고주님 혹시 계시나요? 광고도 처음 해보는 거여서 다 모든 게 새로워요. 이게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이고, 매일매일 새로운 분들 연락을 해주시고, 기상천외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 저 원래, 그 아까, 누구지? 중국어로 써주신 분, 용보리베이 허쉬웨이 깡하오너.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집에는 플라스틱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고 딴 거를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걸로 딴 영훈이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마시고 있습니다. 김영태님,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 비트코인 QR코드를 띄워봤거든요. 이더리움 QR코드나 그런 것도 한번 다음번에 띄워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반응이 어떻고 이게 유튜브에 비해서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난 뒤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슈퍼챗을 쓰려고 하니까 계속 불편하고 여러분한테 유튜브에 계속 뜯기는 느낌이 들어서. 백빛철이형님, 네. 저도 빡치는 거 알아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좀 웃긴데,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돈좀 가지고 계신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얘기했다가 좀 사기꾼 아니어도, 당시 제가 설득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역으로 그분들이 연락이 오시니까, 최고죠, 최고. 네, 로봇 띄워드릴게요. HP 광고, 죄송합니다. 맞아요. 근데 뭐, 저희가 아직 유튜브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에서, 이쯤에서 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항상 여러분에게 최고의, 그리고 아니면 여기 후원도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이제부터 한 일주일, 2주 정도는 오픈모임 설문지를 계속 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모임 설문지를 보시고 오픈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보를 좀 제공해주세요. 그래서 오픈모임 설문지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채우시면 됩니다. 저희도 시청자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싶거든요. 라이브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하고요.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영상은 비공개가 됩니다. 편집이 되니까 라이브 방송 놓치지 마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는 거지만 프로젝트나 콜라보나 아니면 이번에는 광고까지 있겠네요. 광고 하시고 싶으시면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시은, 영어는 딴데 갔고요. 그리고 토토시의 블록체이너즈, 심플하고 재밌는 블록체이너 방송 블록 13이었습니다. 그래서 13회까지 오게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를 표하고요. 네.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만약 질문 계속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 이거를 계속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